제7회 천태산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 대항전 1장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정 9단과 CMIN 6단의 대결. 자, 좌상귀 백이 붙여간 장면이고요. 네, 밖으로 젖혔습니다. 네, 가장 보편적인 응수를 했고요. 정말 고전적으로. 늘었습니까? 네. 아니, 근데 몰라요. 지금 전투를 할수 있거든요. 아, 아직 네, 두고 봐야 이렇게 될까요? 되면 예전에는 이렇게 끊고 네. 넘어가고 이진행이 이제 정석의 마무리죠. 네. 근데 젖힐 수 있어요. 맞고서 젖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젖히는 수도 사실 예전 같으면 생각하기 좀 어려운 수잖아요. 왜냐면 둘때 끊기니까요. 두 점보다는 위에가 요석이죠. 이렇게 둡니다. 요즘에는요. 근데 끊어갔습니다. 끊었어요 또. 방금 백이 맞고 젖히는 변화를 보여주셨는데요. 네네. 맞고 흙이 넘어갔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빈 삼각으로 치받아서 정리를 했는데 아, 그 맞아요. 그 모양은 이제는 없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예,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건데요. 네. 모양 자체가요. 여기에 빈 삼각 됐잖아요. 네. 백이 좋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허선 바둑에서는 저런 모양 안 나왔죠. 젖바둑에서 많이 거의 본것 같아요. 젖바둑, 네. 예, 젖바둑 많이 본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있는 형태였지만 잘 나오진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초반은 글쎄 여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많이 알고 있는 정석 형태로 가고 있고요. 이런 형태는 더 예전에 뒀던 형태입니다. 정말 요즘에 유행하는 인공지능의 그 초반 신수 뭐 이런 것이 아닌 아예 복고로 돌아갔네요. 예전으로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 모양 자체가 일단 뭐 일관성이 있잖아요, 백두요. 두터운 형태에서 이제 다음에 여기를 두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모양 자체가 상당히 입체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백이 나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흙도 머리를 내밀어야 되나요? 여기는 이제 머리를 내미는 자세가요. 네. 한칸 정도인데요. 뭐 이렇게 두는 것은 다음에 붙였을 때 여기 또 활용당하고 그러면 집으로 또 손해를 봐서요. 네. 글쎄요. 잘 나가지는 않는 형태이긴 합니다. 요즘 어깨 짚는 수 많이 등장하는데 아, 여기요? 여기서는 네. 조금 어색한가요? 물론 중앙을 나간다고 한다면 이 수도 분명 좋은 수죠. 근데 일단 실리를 허용하게 되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잘 두지는 않아요. 다른 곳큰 자리를 둔 다음에 아예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먼저 삭감을 하거나 네. 이런 형태가 더 많이 두죠. 초반 흐름은 최정 9단의 실리. 정말 거기 둡니까? 깜짝 놀랐네요, 최정 부당과 제가 정말. 네. 동문이에요. 저는 왜 최종 구단을 모를까요? 분명히 같이 공부했는데 왜 모를까요? 네. 아. 몰라요, 아직도요. 제가 그 최정 9단과 그 네. 도장에 다닐 때 이성 해설위원은 또 사모님이셨어요. 네. 네. 최종 구단과 같이 또 공부를 또 하면서. 사실 사범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배웠죠, 뭐. 최종 구단한테. 네. 저는 사모님한테 배우고요. 네. 최정 9단은 뭐 예전에도 그렇고 감각적으로 워낙 뛰어난 기사라서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뭐 이렇게 도움을 줄 만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역시 이 감각도 여기를 초반에 빠르게 나오네요. 요즘에 하도 그 인공지능 키워드는 붙이는 것과 이렇게 상대의 어깨를 눌러가는 거죠. 네. 짚어가는 거죠. 이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통 이것은 이제 삭감을 할때 많이 두는데요. 네. 지금도 삭감의 의미라고 본다라면 뭐 괜찮아요. 여기를 머리를 내밀어서 다음에 단순한 삭감이 아닌 이제는 아, 침투를 보는 거죠. 네. 너 이거 보니까 또 일리는 있네요. 자, 우선 좀 실리적으로는 상대에게 허용을 했지만, 네. 네, 상변의 침입을 노리기 위해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네, 이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안 두면 워낙 좋아서 흙이 이렇게 두는 것도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전이라면 못둘것 같아요. 네. 이제는 어디가 큰 자리일까요? 넓은 자리는 당연히 여기겠네요. 한 칸으로 협공하는 것 두지 않는다라면 흙이 눌러가고요. 네. 계속 거기를 두네요. 눌러가고서 네. 이 자리를 오게 되면 여기 폭도 괜찮고요. 왔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하게 됐을 때 이한 점이 좀 외로워지죠. 열버지게 네. 된다면 중앙으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백이 중앙 바둑을 두기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집 짓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자리고요. 근데 셰민 6단은 한 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짚어갑니다. 흑의 한칸 행마가 열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네. 자, 지금 이 어깨에 짚어서 눌러갔는데요. 바둑 팬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행마가 밧전자가 아닐까 싶어요. 저 밧전자 혹시 상대방이 가운데로 여기요. 네, 네. 차단하게 되면 괜찮은 건가요? 그것도 이제 상황에 맞게 둬야 돼요. 네. 좋은 수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백이 찔러 들어갔을 때 여기 두면 젖혀서요. 이한 점이 거의 백의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실리의 손실이 커서 흑이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치받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맞고요. 여기까지 버텨야지 이 가능한 수가 수군요. 네, 좀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히는 순간에 다음에 여기를 막거나 여기를 막아서 넘어가는 자세가 이미 확보가 돼서요. 백이 이 장면에서 끊어갑니다. 그러면 뭔가를 살려야겠죠. 근데 살리는 자세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일단 빈상각이 되고요. 네. 지금 여기서는 한번더밀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보고 두면 이어서 여기는 막더라도 항상 선수가 되기 때문에 뚫려서 네. 차단이 안 되죠. 차단이 안 된다라면 이 백에 있는 자세가 두텁고 집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물론 상황 배석에 따라서는 좋은 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찌르고 뒀을 때,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네. 다음에 이런 자리를 왔을 때 여기가 정말 통렬하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뚫고 한 점을 버리고 실리에 손실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아니죠. 끼어나가게 되면 뭐 이곳은 뭐 오히려 흙이 약한 거죠. 최전 구단이 늘었다면 셰민 6단이 이렇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늘어져 있으면 자체로 연결이 또 되고요. 네. 엷은 돌이 아니에요. 근데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지금 연결 자체가 불가능하죠. 두면 단순히 끼워도 연결이 안 되고요. 젖혀도 안 됩니다. 차단하는 수가 좀 있죠. 뭐 이곳을 붙여도 다음에 끼우는 수와 호구 두면 밀어서 쉽게 차단이 됩니다. 네. 흙이 아래쪽으로 연결이 불가능하다면 중앙 쪽에서 백의 약점을 노려야 되나요? 어떤 행마를 연구해 봐야 될까요? 지금 당장 이렇게 끊는 수는요. 일단은 네. 막습니다. 그리고 끊는 것은 백이 이곳으로 나온 다음에 두 번을 나온 후에 호구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 통렬한 것이 없다라면 이 끊는 수는 좀 흙이 이상한데요. 조금 네. 더 봐야겠습니다. 들여다보는 수까지는 흙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으면 여기까지 된다라고 하면 이 그림은 흙도 말이 돼요. 자세가 좋거든요. 네.
그렇다면 백은 흑이 나와 끊었을 때 단순히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정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결 자체는 이수로 인해서 완벽하게 됐죠. 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켜서요. 물론 흑도 끊긴 했지만 백이 여기 넘어갔고 또 지키는 자세가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백도 둘만 할것 같아요. 그냥 중앙으로? 가볍게 네. 중앙으로 둡니다. 일단 뭐 감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돌이 정말 무거워지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두는 것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네. 흙이 한수더 놓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백도 그 끊기는 자리를 보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는 이제 서로 가볍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백이 둔다라면 여기 뭐 보강의 의미로는 이렇게 막는 자세가 집으로도 두텁고요. 여기는 항상 흙이 밀면 좋은 자리입니다. 백이 막는 것이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하죠. 그리고 다음에 느는 것. 여기 들여다보고 이을 때한칸 뛰게 되면 약간 사활이 걸리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선수의 자리죠. 막으면 완벽한 연결이라서 두텁습니다. 한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자리이고요. 백이 물론 손을 돌리는 것도 일책이겠죠. 공격이 안 된다라면 예, 손을 돌리는 방법 괜찮습니다. 최정 9단이 뭐 여기서 뭔가를 더 하지 않고 아주 가볍게 응수하면서 중앙 삭감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판을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장전 최정 9단과 시혜민 6단의 대결. 초반 포석은 아주 유연하게 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백은 두텁게도 또는 이 좌하기 쪽으로 손을 돌려서 아주 가볍게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장전, 오유진 5단과 후지사와 리나 4단의 대결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유진 5단의 100번입니다. 네, 초반 한칸 고침으로 시작을 했고요. 알파고 이후에 이두칸 높은 고침, 네. 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실전처럼 이렇게 또한칸 두는 것이 극최신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5월 8일에 있었던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대국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화점으로 두고요. 흑이 이렇게 한칸 고침. 이 포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조금 더 네. 이제 진행을 보여드리면요. 3-3을 들어가고요. 이렇게 두고 걸치고 또 요즘에 이렇게 많이 둬요. 걸쳐가는 형태. 뭐 양걸침 아래로 할 수도 있고요. 이 진행이 얼마 전 벌어진 그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에서 많은 선수들이 이 진행을 들고 나왔어요. 한팅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도 압박을 해서 두는 바둑도 있고요.
정말 자유롭게 요즘에는 포석을 선수들이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날일자로 걸쳤을 때 보통 한칸뭐 낮은 협공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세 칸으로 협공에 갔을 때는 보통 높게 협공을 해 가는데 네. 세칸 낮은 협공은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제가 또 기본만 봐가지고요. 잘 네. 파악이 되진 않는데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낙 이 예, 최신에 이게 없어졌네요. 두어졌던 포석이기 때문에 또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수는 정말 예전에도 잘안 뒀던 수예요. 저도 네. 정말 특수한 상황 아니면, 물론 알고는 있지만, 이 수를 둬야 될 때가 언젠지, 설명이 잘안 되거든요. 근데, 조금 유연하게 두는 의미가 있어요. 강력한 협공은 아니거든요. 그 네. 다음에 이제 여기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뭔가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된 다음에, 백이 이곳에 벌리는 자세 자체가 아주 훌륭한 겁니다. 네. 이 자세가 좋기 때문에 다음을 보고 있는 수고요. 여기를 좀 가볍게 처리하고 이 자리를 오게 되면 흑의 세력도 좀 견제하면서요. 네. 좀 급박함보다는 유장한 협공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좀더 보여드리면 많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바둑. 이 대국은 이제 출남배에서 박정원과 펑리아오의 대국에서 나온 형태인데요. 물론 그때는 여기가 이제 두칸 높은 형태고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두 칸도 나오고 있고요. 걸치지 않고 두 칸으로 최근에 받는 것도 실전에 나왔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네. 네. 최근에 많이 나오는 보석 형태가 이것이고요. 네. 오늘 바둑은 이렇게 한 칸으로 뒀을 때 아주 침착하게 날일자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네. 네, 여기를 날일자로 뒀고요. 아주 빠르게 날일자, 네, 저공 비행을 했습니다. 보통 저런 저공 비행은 좀 특수한 상황에서 두어지지 않나요? 이 상대방 돌이 벌려져 있는 모양에서 네네. 침투를 할 때, 그럴 때 두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자리 좋은 자리잖아요. 근데 네. 오이진오다는 여기 오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좋은 자리를 두면 흙도 하나 더 뒀어요. 근데 이러면 사실 모양바둑이 되거든요. 여기를 둘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짚어갈 수도 있겠고요. 모양바둑이 되는 것이 좀 싫은 느낌도 있고요. 오이진 오단이 큰 모양을 이제 가지고 가는 바둑은 잘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전처럼 아예 먼저 이곳을 둬서 여기를 좀 견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변을 견제하려면 그냥 삼선으로 아주 편하게 네. 갈라칠 수도 있는데요. 갈라치는 그 형태 자체가요. 네. 이렇게 두면 흙이 반대로 옵니다. 그리고 네. 둬야죠. 다음에 흙이 이곳을 걸치고 이렇게 뒀을 때이 자세가 훌륭합니다. 일단 이 변화가 하나 싫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한칸 옆으로 가게 되면요. 네. 이제는 이곳으로 오고 둘때 날일자로 압박을 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조금 싫은 느낌이 있습니다. 오이진 오다는 또 실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갈라치는 것은 그 위치가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전처럼 둔 이유는요. 여기서 이제 보통 두는 능수는 뭐 이런 거 붙이는 거할 수도 있잖아요. 네. 붙이면 여기서 늘어서 이렇게 교환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여기를 둬서요. 호구 둘때 이렇게 두 칸을 벌려서 이 모양 자체는 좀 악수지만 이두 칸의 자세가 흙한테 압박을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편하게 운영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 칸을 다가오게 되면 여기를 끼우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뒤로 응수를 하고 여기를 좀 당했죠. 물론 좁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겠다는 뜻이죠. 흙이 바깥쪽으로 연결하지 않고 끊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반대로요. 네. 이렇게 두면요. 이렇게 두고요. 보통의 정석은 여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단수하고서 밀 때, 백의 이 위치 자체가 바로 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늘 수가 없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끼우면 거의 안쪽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이진 5단이
이렇게 일단 물어본 것이고요. 네. 여기서 털을 좀잘 잡기 위해서 먼저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에 붙였고요. 늘어서 한칸 띄었습니다. 붙였고요. 치받고 이렇게 후수지만 흙은 깔끔하게 모양 정비했습니다. 두텁고요. 백은 대신에 선수로 귀를 도려내고 네. 큰 자리를 갈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제 구단이 최근에 박종환 구단과의 대국에서 역시 갑조리그였죠. 이렇게 한 점을 끊어잡고 이렇게 느는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형태 자체는 굳힌 방향이 흙이 이곳 소목과 이곳 두칸 높은 굳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전을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됐어요. 배석은 좀 다릅니다. 네. 이것도 어려운 선택이고요. 근데 지금 배석은 좀 글쎄요. 물론 둘 수는 있겠지만 네. 예,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변화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뭐 두는 수마다 사실은 해설을 하고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이 수도 이제 단순히 늘게 되면요. 이한 칸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모양 자체의 이한 칸은 그래도 좀 멀리서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한칸 당하는 것이 오이진 5단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그래서 네. 흙이 둘 자리를 역으로 두는 겁니다. 중앙을 네. 키우기 위해서 흙이 어깨를 짚어갔는데 백은 더 위에 두었습니다. 네. 중앙은 이제 백이 가져가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 나를 자요? 날일자는 글쎄 여기를 둘때 날일자는 처음 본것 같고요. 감각적으로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중앙으로 분명히 먼저 네, 가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폭이 좁아요. 백이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백에 오는 날일자들은 이흙 모양을 삭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뭐 흙이 여기 둔다고 하더라도 좀 두다가 백이 오게 되면 백 모양이 훨씬 좋습니다. 보통 감각이라면 날일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예 손을 돌려서 뭐 이런 네. 데를 차지하거나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를 둔다고 하면 날일자보다는 글쎄요. 어렵긴 하네요. 어렵네요. 둔다면 어렵긴 합니다. 근데 중앙 방면으로 좀 두고 싶은 느낌은 들어요. 그냥 네. 뭐 예를 들어 날일자는 날일자를 당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뒀어요. 아, 네. 비켜가서요. 뭔가 날일자를 당하지 않는 선에서 이 모양을 좀 만드는 거죠. 이것도 좀 이상한가요?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 아, 이러고 아예 네, 아예 변을 그냥 지키는군요.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실속은 있어 보이는데요. 중앙의 네. 주도권, 특히 이 자리를 오이진 5단이 갔기 때문에 백이 불만 없습니다. 네, 이 진행은요. 아, 여기 날일자 같습니까? 보통은 이곳 붙이거나 여기 철주 내려서 이곳 지키는 것이 보통일 것 같은데요. 네. 날일자는 물론 좋은 자리긴 하지만 흙의 날일자가 워낙 보이고요. 백집으로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격을 또 갑니다. 오늘 오유진 5단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네요. 평소의 모습과는 좀 다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고. 평소 오유진 5단의 모습은 좀 침착한 그런 기풍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렇게 붙이게 되니까 모양이 좀 이상한데요? 지금 실전에 네. 끊고 늘었죠? 아, 여기를 흙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있고요. 따내는 데까지 진행이 됐죠? 이 진행은 어떤가요? 백이 이곳에서 실리를 좀 차지했고요. 흙이 다음에는 이 정도로 진출은 일단 해야 됩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분명히 모양으로만 봤을 때는 백이 내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흑의 지금 두칸 행마가 가능한가요? 백이 한 칸을 띄어서 네. 흑의 한칸 사이에 여기요. 네, 약점을 노리는 것은 너무 좀 둔탁한가요? 당장은 끊을 수는 있는데요. 네. 뭐 흑도 나가서 싸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항상 또이 넉점은 또 가볍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네. 뚫고 나오는 수도 있고요. 항상 가볍게 보고 여기를 또 뚫는 거죠. 물론 약점은 남아 있는데요. 그 약점을 추궁하는 자세 자체가 백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일단 두칸 정도 나오고 싶습니다. 네, 강력하진 않군요. 네, 오유진 5단이 네. 이곳에서는 글쎄요. 탁치 않은 것 같아요. 공격이 신통치 않습니다. 이 화점자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는 분명히 포석은 약간이라도 앞서가는 느낌이었는데요. 또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어려워 보이네요. 2장 대결, 오유진 5단과 후지사와 리나 3단의 포석 숫은 따라가 보았습니다. 자, 서로 큰 집을 만들면서 포석이 짜여졌습니다. 자, 아주 호방한 모양의 2장전 함께 보셨고요. 자, 3장전 실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채영 4단과 우에노 사나미 2단의 대결 수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신예 우에노 아사미 2단을 상대하고 있는 김채영 4단. 네, 김채영 사단이 이두칸뛴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우에노 아사미 2단의 다뭉수가 좀 고민이 되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아, 그렇게 갑니까? 네. 제가 아까 어디까지 해드렸죠? 했죠? 날짜요. 여기 한 했고요. 칸 여기 했고요. 날짜. 여기까지 했나요? 한것 같아요. 여긴 안 했습니다. 네. 여기 안한 이유는 지금 당장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수는 거의 뻔히 뭐, 아,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유도를 하는 건가요? 네. 찔러주세요인가요? 여기 들어와 뻔히 주세요, 여기. 예, 지금 보이는데요. 여기, 어떡할 겁니까, 여기? 네. 오에노 아사미 2단도 기풍이 뭐, 장난이 아니네요. 네. 이 수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수입니다. 다음에 왜냐면 여기는 뭐 공격적인 기사가 아니라고 해도 두고 싶은 자리예요. 왜냐면 이 밧전자는요. 지금 특히 이 밧전자는 백이 행마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밀 수도 없고요. 뚫려서. 당연히 이렇게 밀 수도 없죠. 그래서 지금처럼 붙여서 여기를 막히는 한이 있어도 젖혀서 이건 이제 본인의 길을 가는 거죠, 서로. 여기 추궁하겠다. 잡히더라도, 여기서 그 대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늘었죠. 하나 늘어도 문제예요. 늘어놓고 계속 차단을 노리고 있는데요. 네, 늘어도 문제입니다. 역시 밀어도 이상하고요. 뭐, 하나 더 있어도 이상한 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 치받거나 늘거나 해서 지키는 정도겠죠. 모양을 잡는다면요. 네, 늘었네요. 그러면 밀때 젖혀서 젖히는 것은 있고요. 다음에 끊는 것과 여기를 한칸 띄었을 때 봉쇄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뭔가 끝까지 차단을 안 시켜준 것은 흑도 부담이 있습니다. 백의 이수는 정말 실전적인 수고요.
네, 투로 가죠. 일단 오늘 두 선수의 그 착상 자체가 공부할 재료도 많고 네. 제가 배울 점도 많네요. 일단 저희 감각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다시 한번 좀 그 감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도 젖힐 겁니다. 좀 선악을 떠나서 다른 기사에게 또 영감을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네, 이 두 기사가 장점을 띄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밀어가죠. 네, 그 자리가 왜냐하면 다음에 이곳 젖히는 것 이제는 교환이 하나 된다라면 한 칸으로 봉쇄가 안 되기 때문에 흙이 당연히 차단을 합니다. 맛보기죠. 보고 네. 있는 겁니다. 늘게 되면 위로 막아서 중앙을 막을 수만 있다면 흙이 잘된 결과입니다. 네. 백도 최소한 젖혀서 이런 형태를 만든 다음에 늘어서 끊어도 이 끊는 방향 자체가 이제 흙이 단수를 이곳으로 했기 때문에 늘게 되면 전투는 가능합니다. 자세도 백이 훌륭하고요. 하나는 젖혀서 반발을 할 필요가 좀 있겠어요. 아, 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백이 끊으면 흙이 단수를 반대쪽으로 치나요? 네. 이렇게 되면요. 여기를 먼저 하나 붙여볼 수도 있고요. 네. 나오면 또 막아서 받을 때 축이 되잖아요. 하나 활용도 되고요. 있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버리면 그만입니다. 석점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었어요. 젖힌 것도 아니고요. 여기까지요. 와, 이게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느낌이네. 알아서 차단을 네. 뭐 하시려면 하시고요. 네. 갈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뜻이네요. 아... 대단합니다. 네, 이어야 돼요. 여기는. 근데 이제 여기를 늘면요. 네. 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끊는 것은 흙의 자세 자체가 공배가 채워져 있고요. 이미 여기가 흙이 잡혔기 때문에 단순히 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수도 못 맞추겠어요. 아, 거길 이러고 연결하겠다는 건가요? 여기 왜 늘었죠? 여기 이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있고 네. 아, 있고 이제 여기 둘 때 넘어가면 되는데요. 무슨 차이? 죠?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두고 어차피 끊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으면 되거든요. 네. 여기 이어져 있는 것이 이 두터움이 좀 차이가 나서 이 전투할 때 좀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다면 빠져져 있는 게 있는 것보다 더 장점이 되려면 지금 후구친 쪽에 그 연결을 보강을 해서 네. 아, 연결을 하지 하지 말고요. 하지 네. 말고요. 한 칸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있고요. 네, 그게 더 장점이 네. 될까요? 근데 막히면 뭐 사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괴롭거든요. 막히는 것 자체가요. 입고서 넘어가는 것이 일단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일본의 우에노 아사미단 정말 공격적인 기풍인 것 같습니다. 자,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실전적으로 행마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좌변 쪽에서의 접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제7회 천태산배 세계여자바둑 단체대항전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막 좌변에서 접전이 붙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순을 놓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김채영 사단이요. 호구를 뒀는데요. 그래도 여기는, 예, 아, 그죠. 네. 여기를 넘어갈 건데, 여기를 넣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 전투할 때좀 차이가 나는 점은요. 이렇게 있고요. 이었을 때는 흙이 있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젖히는 것이 있죠. 그 장점은 있어요. 왜냐면 넘어갔을 때요. 아, 또뭐 있나요? 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실전에 그냥 이었다면은 흙이 호구 치지 않고 아, 그냥 여기를 이어요? 이어서 아, 여기 있는 수가 있네요. 차단당할까 아, 봐. 근데 여기 못 잃을 것 같은데요. 여기 못 잃을 것 같은데. 워낙 빈 아, 삼각이라서. 여기 또 제가 생각 못 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아, 이거 참. 아, 근데 진짜 이을 수 있을까요? 여기 밀림 당하면. 아, 빈 삼각에 또빈 삼각인데요. 아, 있는 수가 있네요. 근데 참 저도 문제네요. 참 이렇게 있는 수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워낙 잘 두셔서 아니 그게 그래요. 아니에요. 이게 고정관념에 많이 이게 틀에 박혀 있나 봐요. 이게 원래 이게 빈 삼각이나 좀 모양 나쁜 거는. 이거를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요. 분명히 있는 게 있었는데 네. 있는 게 있지만 그래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늘었고요. 여기는 좀 당하지만 그래도 이곳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정적이긴 하네요. 네.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앙전이 펼쳐지겠고요. 이 부침수는 당장 여기서 행마를 하지 않고 뭐 밀거나 날일자를 하지 않고요. 붙여서 자연스럽게 돌 방향이 이곳으로 오게 돼서 날일자나 미는 것이 필요 없고요. 다음에 이런 곳으로 씌워서 크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끊는 약점이 있죠. 보통 받게 되면 지금 바로 공격 가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자나 여기도 가능하고요. 네, 급전인데요. 김채영 사단도 워낙 힘이 좋고요. 그리고 어제 그 바둑에서 리어 선수를 상대로 거의 초반부터 전투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먼저 걸어갔죠. 네. 어려운 변화를 통해서 바둑이 끝내기에 접어들 때까지 전투를 했어요. 리어 선수하고. 네. 근데 안 결과는 밀렸죠. 네.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나중에 좀 추격을 당했지만 그래도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반집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뭐 그렇게 치열한 내용을 보여주고 결과는 반집으로 갈렸습니다. 네. 일단 반집을 지켜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뭘 네. 추격을 당해서 내용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겠지만 일단 승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추격당해서 뭐 그런 부분은 복귀를 통해서 반성을 하고 다음에 또 그러지 않으면 되니까요. 자, 교환만 해두고 힘차게 밀어가네요. 일단, 김채영 사단의 흐름이 약간이라도 더 좋아 보입니다. 어느 돌이 더 약하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백이겠죠. 물론 끊긴 돌은 흙이 이곳과 이곳이지만 백돌이 좀 힘이 없어요. 네. 그리고 중앙으로 이 뻗어나간 돌 자체가 흙의 이 모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투 자체는 흙이 편합니다. 네. 백이 이 가운데에서 흙돌을 양분하고 있지만 또 김채영 사단이 이 상중앙 쪽으로 아주 힘차게 밀어가면서 그 부분이 세력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우에노 아사미 2단이 계속 그 여류 본인방을 쟁취했다고 했는데요. 최혜민 선수한테. 본인방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거랑 헷갈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류 기성입니다. 네.
정정하고요. 백은 여기 안 받기도 조금 얇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가 남아 있어요. 저 치면 뚫어서 귀가 크게 다치죠.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이곳을 저 치는 순간에 이 105점이 연결 자체가 좀 어렵죠. 그러면 뭐 이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다 들어가면 실리의 손실이 큰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붙일 때가 응수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네, 체감으로 드네요. 네.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던 변화인데요. 느는 것은 여기 하나 미는 것이 또 아파요. 늘면 당장 막을 수도 있고요. 모양이 깔끔하게 좋죠. 막히네요. 지금 네. 젖혀 나왔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세고요. 중앙을 의식한다면 지금 이곳을 젖히고요. 받을 때 크게 공격을 가겠죠.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끊는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둘때 여기 나오는 거죠. 초반에 보여드렸던 변화인데요. 이렇게만 되면 되겠지만 지금은 급하잖아요. 따내고 버리고 뭐 이런 데 하나 더 오는 것이 대세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 두텁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도 돌봐야 되고요. 흑이 여기 돌봐야 되니까요. 물론 실리는 많이 벌어들였는데 계속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분명 부분적으로는 수가 있는 자리인데요. 백이 변신하지 못하게 흙이 좀더 확실하게 수순할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하죠? 여기 먼저 하는 건가요? 수순이 잘안 나왔어요. 먼저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요. 네. 이건 받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끊으면 똑같나요? 똑같이. 이렇게 되면 똑같이요. 약간 득이죠? 네. 득입니다. 큰 차이는 네. 없나요? 어떤 득긴 건가요? 득인데요. 예. 네. 여기서 이제 백이 약간 다르게 두는 것은 쉽지 않네요. 근데 여기를 먼저 찌르기가 만만치 않아서요. 악수죠. 네, 자충이 맞습니다. 되기 큰 악수예요. 때문에. 근데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실전적인 이런 수법이 통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미는 것이 아파서 악수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네. 여기 미는 걸로 인해서 뭐 지금 뭐 바둑이 이상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늘어서 여기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필요하다라면 악수도 먼저 하고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판단이 좀 어렵네요. 좀 쉽게 처리하고 공격을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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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 늘게 되면 이 형태만으로 봤을 때는 네,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고요. 다음에 이제 흙이 여기를 막고 싶다라고 하면 계속 밀어가면 됩니다. 그럼 뭐 막히는 거는 문제 없어요. 막으면 됩니다. 다 막히고요. 네. 자,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밀어가진 않을 겁니다. 선제 공격이 필요한 시기고요. 일감으로 떠오르는 것은 여기고요. 정말 이 돌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보면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가 두터우면 보통 이렇게 가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를 나와도 한칸뛸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한번더 밀어갑니까? 기세 좋네요.
아예 틀어막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런 하나만. 지금 계속 틀어막을 것 아, 같아요. 네. 늘어두면 안 두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끊겨 놨을 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면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끊지 않더라도 밀어가면 뭐 오히려 좀 무거워진 느낌이 있어요. 베개 자세가 훌륭합니다. 저런 곳은 한번 밀었으면 계속 밀어야 돼요. 백도 여기 한번 나와야죠. 당하는 순간에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못 둬요. 바로 뚫리죠. 두지 않는다면 붙이는 순간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네. 선수로 막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잡혀도 여기는 나와야 됩니다. 밀어가는 것이 이곳을 밀어갔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작전이고요. 제가 워낙 잘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안밀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 또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장담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서 공격할 것 같은 느낌이 다시 드네요. 그만큼 여기서는 또 여러 가지 발상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겠고요. 저보다는 김영 캐스터가 훨씬 더 적중률이 높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더 찍어주시죠. 예. 그것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아, 저는 감각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아유. 또,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것만 알려주세요. 밀것 같으세요? 아니면 공격 갈것 같으세요? 우선 제 스타일은 네. 그 두터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밀어서 밀어서요? 네, 막고 그러면 싶네요. 다시 또밀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뭐가 단점이냐면요. 감각이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실리에 너무 둔감하다. 네. 뭐 민감해서 좋을 건 없잖아요, 또 실리에. 네. 대범한 바둑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민을 좀 하네요. 글쎄요, 한번 밀어두고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안밀 가능성이 있다. 어? 거기 아니 거기 있는 자리인데 지금 밀다가 끊어요? 아 여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 모양 자체가 항상 이렇게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끊는 것이 교환을 안 해두고 가면 있어요. 여기 두면 여기 두니까요. 네. 따낼 때. 아, 물론 교환 자체는 먼저 여기를 끊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많은데요. 응수를 물어보는 건가요? 의외입니다. 와, 거기를 베개. 끊어갑니까? 지금 타임에서 여기 끊어가는 것도 정말 상상하기 힘드네요. 네. 여기서 베개 응수는 무조건 이 아래로 단수를 치는 건가요? 어떻게 둬야 되는 거죠? 받는다면요. 네. 그냥 이렇게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둘순 없어요. 이미 당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수가 나진 않습니까? 네, 당장 수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받고 싶은 기분은 안 들어요. 네,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네. 그냥 여차하면 둘때 둡니다. 그리고 두면 따내고요. 회로 버티면 돼요. 네. 그리고 단순히 따내면 넘어가면 되고요. 네. 그리고 늘었을 때 그냥 있고요.
여기는 어느 정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따낼 때 이 패를 버티면 됩니다. 근데 네. 흙도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배가 많이 차기 때문에 네. 여기가 뭐 붙여 있거나 이어져 있지 않다라면 역시 나중 문제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충이 두 수나 채워지게 되네요. 네.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더더욱 밀지 않을 것 같네요. 여기는요. 이미 악수가 됐기 때문에 참 묘한 타이밍에 하나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밀어간다. 그럼 다음에 또 여기가 또 선수라고 하면 또 일리가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교환으로 인해서 더 꽉 막을 수가 있겠군요. 분명히 악수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또 이 방면에서는 또 득을 뭐 손에 득이 되는 교환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뭐 돌자리는 공격과 여기 막는 것 두 곳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좀 더 진짜 국면을 넓게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키우는 것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네. 나오란 얘기죠. 나오면 뭐 이런 데를 하나 또 지켜두고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이 가다가 보면 흙의 진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좀 넓은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막힐 거고요. 네. 백이 일단 탄력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크게 가는 것도 김채영 사단은 생각해 볼만 합니다. 우선 이렇게 크게 넓혀 놓으면 백 넉점을 가볍게 처리하기가 백도 부담스럽군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타개가 되더라도 여기만 막을 수 있으면 다음에 이런 자리 또 오면 네. 이곳의 넓은 모양을 또 개척할 수 있어서요. 이것도 일책입니다. 아, 역시 그 자리 가네요. 가장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일감으로 네. 떠오르는 자리네요. 역시 저는 감각이 안 좋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 자, 이 눈목자로 씌워갔는데요. 이 정도라면 백이 넉점을 버려야 되는 건가요?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가요. 네. 선수성이에요. 선수성이에요. 왜냐면 뭐 가장 알기 쉬운 게 어떤 거죠? 생각보다 쉬운 게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고서 치받으면 저는 이게 쉬운 건 줄 알았는데 또 여기를 끊기면 수상전이 되죠. 또 잡긴 잡았나요, 백이요? 쉽지는 않네요. 분명 근데 약점이 많아서요. 미는 네. 정도 자리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를 먼저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정말 비상시에는 그냥 여기를 두고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면 이어서 이제는 크게 다치고요. 양단수를 해야 되는데 이 요석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따내고 있고 따내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받는 수가 이렇게 두고 만약에 흙이 이곳을 선수하고서 손을 돌릴 수 있다라면
그것은 이제 흙이 최상으로 되는 거고요. 한 칸을 뛰면 가장 깔끔하죠. 네. 여기도 없고요. 네, 이렇게 되면 백이 여기 미는 것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선수가 되는 변수가 있어요. 여기는 확실한 선수는 아닙니다. 다음에 붙이는 수가 있어도 100도 넘어가기 때문에요. 생사까지 위험하진 않아요. 있고, 물론 옥집이 됐지만, 네, 여기가 잡으러 갈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100% 선수 되는 자리는 아니죠.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수는요. 네, 일단 중앙 이 날일자로 가서는 주도권은 김채영 사단이 쥐고 갑니다. 네. 유연한 포석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1장 대결, 최전 구단과 시혜민 6단의 대결. 자, 수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혜민 6단이 한 칸으로 정말 단단하게 응수를 했습니다. 두칸 가볍게 두니까요. 한 칸으로 응수를 했죠. 네. 확실하게 지킨 수고요. 이 수는 이제 다음에 이런 것을 노리는 것보다는요. 왜냐면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런 데 당하고 나면요. 몇집안 돼요. 그래서 이런 곳 붙이는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둬서 크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둬서 한칸 뛰어도 날일자로 완전히 틀어 막는 거죠. 크게 가는 겁니다. 흑도 일단 당장은 응수하지 않죠. 백이 공격을 오더라도 타개할 자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으로 왔네요. 평범하게 응수하겠죠, 지금은요. 뭐, 이렇게 안둘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가 고민이 좀 되겠네요. 글쎄요, 이렇게 두는 것, 여기를 키우는 게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여기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아, 좌변 쪽으로 벌려야 되나요? 네, 근데 여기를 벌리는데 어떻게 벌리죠? 이렇게 벌리나요? 이 교환이 글쎄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 여기를 가기 위해서네요. 보통은 여기를 가는 건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렇게 하변을 두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최전 구단은 하변에 이렇게 진용을 갖춰두면 이 중앙 공격을 왔을 때 조금이라도 응원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간접적으로 또이 중앙 석점에 대한 응원을 네. 보내고 있었던 그런 수법이고요. 자, 백이 귀실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예 그냥 뭐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귀를 확실하게 지키면서 공격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두면 뭐 이런 식으로 두칸 정도로 와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짝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늘었죠. 지금 이렇게 미는 것은 물론 다음에 여기서 두지 않으면 찝고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밀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자연스럽게 방비하는 거죠. 근데 밀어가는 수가요. 젖혀서 늘게 되면 이 방면으로는 분명 이적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행마의 방향이 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지금처럼 확실하게 귀를 지켜놓는 것이 일단은 침착해 보입니다. 또 벌렸고요.
백도 여기서 이제 놓칠 수 없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흑이 먼저 이렇게 가게 되면요. 백이 뭔가를 둬야 돼요. 두지 않는다면 다음에 뭐 여기를 뭐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렇게 씌워도 한 점 자세에 잡히는 자세가 나오죠. 두텁습니다. 그래서 하나 당하는 순간에 중앙까지 네. 네. 연결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둬야 될 절호점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두지 않으면 한 칸만 띄어도 상당한 압박이 되고요. 그한테요. 흙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게 되면 젖히고 있기만 해도 두텁죠. 공격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잊지 않고 밀어서 아예 두 점머리를 보면서 뭐 늘거나 할 때 크게 공격을 가는 것도 이제는 벽이 쌓였기 때문에 상당히 통렬합니다. 이 급소가요. 붙여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중앙을 아. 네, 돌보거나 지금 행마가 딱 세 칸의 가운데로 네. 행마를 해서 이것이 이제 고수의 행마인 거죠. 네. 여기 해주지 않아서 네. 이렇게 가기에는 그래도 약간 여기가 좀 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두면 붙여서 네. 여기 그냥 끊는 겁니다. 아... 아니면 날일자로 나올 때 뭐 이런 식으로 또 기대서 아... 나오는 방법도 있고요. 타고요. 백은 일단은 이런 자리 씌우고 싶어요. 네. 공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 자리 가네요. 네, 공격의 급소의 자리입니다. 글쎄요, 여기가 어땠을까요? 날일자가 백이 절호점이 됐고요. 받을 수밖에 없다면 이 공격 당하는 자체가 흐름이 네. 흙이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기서도 했잖아요. 이거를요. 아, 네. 이 수로 여기를 짚은 건 어땠을까요? 아, 지금은 중앙이 더 네. 중요하군요. 밀면 늘어서요. 네.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어차피 여기는 도도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네. 실리를 좀 내주더라도 중앙을 연결하는 돌이 좀 높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흙으로서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아예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뭐 이건 뭐 백을 뭐 상당히 자극하는 네, 날짜 와가지고요. 네. 후위를 당했는데요. 백의 모양 자체가 네. 정말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됐고요. 뭐 정말 군더더기가 없죠. 그리고 흙은 완전히 백 그 모양에 갇혔습니다. 한 칸 뭐 더 들어가서 네. 뭐 안에서 그냥 네, 하나 붙여두고 타결합니다. 백의 공격과 흙의 타계가 완전히 극명하게 나눈 바둑이 됐네요. 최정 구단이 이렇게 되면 아예 그 백의 집 쪽으로 들어가서 뭐 여기까지 들어가나요? 네. 그냥 타계 승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훨씬 더. 그냥 애매하게 사는 정도로 두면 백이 네. 집균형은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거든요. 그냥 그럴 바에는 좀 많이 들어가서 집으로 앞서 나가면서 타계 승부를 거는 편이 이 바둑을 좀 그래도 편하게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자, 백돌에 붙여가면서 탄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1장전 최정 구단과 시민 6단의 대국은 초반 포석 아주 유연하게 흘러갔었습니다. 자, 하지만 탐색전이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접전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 최정 구단이 좀 백 진영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계가 좀 필요한 장면이고요. 시민 구단이 그 공격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타계를 좀 잘해야 되는 그런 바둑이고요. 그 오유진 선수하고 휘지나 리나 선수의 대국은 초반에는 오유진 선수가 약간 좀 편하게 갔는데요. 지금 거기 타계가 좀 잘 돼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김채영 선수하고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대국은 김채영 선수가 그래도 중앙의 공격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편해 보입니다. 네. 자, 세판 모두 수순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세판 동시에 보면서 계속 형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